요, 의상시 병으로물다 센서 수지입니다. 북아메리카에는 그린란드라는 지역이 있죠. 덴마크 영토긴 한데 고도의 자치권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 그린란드 지역은 남극과 함께 수천 미터 두께의 빙하로 덮인 지역입니다. 연평균 기온이 영하 30도이고 한여름에도 영도가 되지 않는 지역이죠. 그래도 이런 척박한 지역에 2022년 기준으로 57,792명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그린란드가 만약에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 땅이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미국은 오래전부터 그린란드를 점령하고 싶어 했습니다. 당장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구매하겠다는 의혹을 강하게 보였죠. 미국의 이러한 역사는 186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수드는 알래스카를 매입하고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까지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반대로 프로젝트는 결국 물 건너가고 말았는데요. 이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6년에 덴마크에 그린란드를 1억 달러에 구입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덴마크에게 거절당하게 됩니다. 그나마 절충안으로 그린란드에 미국 공군기지를 건설하면서 오늘날의 툴레 공군기지가 건설되었죠. 근데 여기서 역사를 조금 틀어서 미국이 그린란드를 2차 대전 이후 점령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그린란드를 미국이 점령한다고 해서 알래스카처럼 그린란드가 주가 되진 않을 겁니다. 그린란드의 인구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아마 푸에르토리코처럼 준주 대우를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영토가 너무 넓어서 미국의 영토 크기 순위가 세계 2위가 됩니다. 미국의 총 면적은 2020년 기준으로 983만 3517 제곱킬로미터입니다. 현재 영토 세계 2위는 캐나다인데 2020년 기준으로 998만 4670 제곱킬로미터거든요. 근데 그린란드 크기가 216만 6086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린란드와 미국이 합쳐지면 1199만 9603 제곱킬로미터로 세계 2위가 되죠. 참고로 러시아의 총 면적은 2020년 기준으로 1709만 8242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사실 미국이 그린란드를 갖고 싶어하는 이유에는 총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하자원, 국방, 북극권 개발이죠. 당장 그린란드에는 많은 양의 해토류가 있는 것으로 추정 중입니다. 천연자원도 풍부하고요. 가장 중요한 자원인 석유도 다량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01년 미국 지질조사국의 조사에서 그린란드 북동부 해상에 약 1100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추정된 바 있고, 2010년 영국의 석유회사 케언스 오일은 그린란드에서의 상업적인 석유 채굴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린란드에는 면적의 80%를 차지하는 남극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그린란드 빙상이 있는데요.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이 그린란드 빙하가 녹고 있는데 이곳에서 발견되는 천연자원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탐사하고 있는 광물들이 금, 다이아몬드, 루비, 연, 아연, 니오비움, 몰리브덴, 히토류 등인데요. 이미 세계적 수준의 히토류 광산을 발견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직 탐사를 못한 지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탐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천연자원은 더 많이 발견되겠죠. 그리고 그린란드를 점령하게 되면 미국에 있어서는 최고의 북방 완충지대를 갖게 됩니다. 일단 지도가 평면이어서 그린란드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구는 둥굽니다. 그렇게 그린란드에서 북쪽으로 더 가면 러시아입니다. 그렇다보니 러시아를 빠르게 타격할 수 있는 지역을 얻을 수 있고요. 이 지역에 관측시설을 만들어 러시아가 미국을 공격할 때 미리 정보를 파악할 수 있기도 하죠. 당장 냉전기에 그린란드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또한 미국은 그린란드를 통해 북극해에서 주로 활동하는 러시아 잠수함대에 대한 감시 또한 강할 수 있게 되고, 유사시에 북대서양으로 접근하는 러시아 해군 함정들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득도 얻을 수 있는데요.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북극빙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당연히 잠재적인 자원도 많고 현재 통상적인 항로보다 몇 배는 더 효율적인 항로인 북극항로가 개통될 텐데, 북극해에 대한 북극해 연안 국가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때 미국이 그린란드를 통해 북극해에 대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북극해에 막대한 자원을 차지할 수도 있고, 그린란드를 중심으로 북극해에 대한 경제활동을 광범위하게 펼칠 수 있습니다. 또한 북극항로는 알래스카, 캐나다 북부, 그린란드를 통과하는 북서항로와 러시아 북부를 통과하는 북동항로로 나뉘는데요. 이때 미국의 그린란드와 알래스카를 통해 북서항로에 대한 영향력을 확고히 하고 러시아의 북동항로를 견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북극해 연안 국가들에 대한 견제도 더 폭넓게 가능하죠. 당장 북극권에는 미국, 러시아,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캐나다의 8개국의 영토가 걸쳐져 있는데요. 여기서 러시아가 상당히 선봉에 서면서 북극해를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구스런 시절 때부터 설치한 북극 전초기지를 2007년부터 다시 설치하고 선진적인 새빙선을 통해 북극권에서 군사력 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당장 러시아는 북극권이 우리 영토라며 자신의 세력을 공고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렇다보니 미국은 이런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하는데요. 러시아를 견제할 때 그린란드까지 미국의 영토가 된다면 러시아를 더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은 그린란드를 가지고 싶어 하는데요. 만약 이게 미국 땅이 된다면 앞서 말한 세 가지 이점을 모두 다 얻게 될 겁니다. 당장 신냉전 시대에서 미국에 보다 유리하게 흘러가는 부분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린란드가 미국 땅이 된다고 해서 역사 확 바뀌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현실에서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자원 좀 뽑아내고 군사기지 건설하고 북극항로 확보하고 이런 모습만 보일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이 신냉전 시대 때 미국에 유리하게 흘러가는 방향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린란드가 미국 땅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나요?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